너무 편해. 등이 진짜 이뻐요. G컵까지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힙쟁이들 여기 와, 이거야. 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캣입니다. 제가 간만에 브라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라운테스 제품들을 가져와봤고요. 아래 더보기란 보시면 할인 쿠폰 있으니까 할인 쿠폰 무제한으로 이 기간 내에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번엔 조금 러닝 브라가 많아요. 덥잖아. 그러면은 뭐 어때야 돼? 편해야지. 우리 시원해야지. 옷으로 입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을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제품이 진짜 많거든요. 같은 한 제품인데 75, 80 이렇게 사이즈별로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 첫 번째는 라인제로 심리스 브라 러닝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 정말 잘 입고 다녔거든요. 너무 편해. 제일 깔끔한 나시 같은 거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심리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깔끔하죠? 컬러는 블랙, 카키, 라이트 베이지 있어요. 아주 밝은 화이트 아이보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사이즈는 프리입니다. 얘가 조금 짱짱해요. 그래서 상체 5호까지만 추천할게요. 6,6호한테는 조금 추천이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여기가 널널해서 말려 올라가진 않았고요. 저는 지금 조금 넘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ABC컵 분들한테 요 실미스 러닝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짠! 이거 와 진짜 편하고 크롭에 너무 이뻐서 제가 정말 제일 자주 입은 게 이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테스 2웨이 어깨끈 크롭탑이에요. 얘는 좀 크롭하죠.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이 있고요. 저는 80이 잘 맞았어요. 크롭에 이렇게 배꼽 많이 위까지 올라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 가슴에도 딱히 넘치는 느낌이 없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진짜 편해요. 이건 그냥 진짜 편한 나시 크롭탑이어가지고 이거 F에서 G컵까지도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둘레를 한 사이즈씩 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75 입었을 때는 너무 넘쳤거든요. 근데 80이 딱 편해요. 등이 진짜 이뻐요. 짠! 이쁘죠? 다음 이것도 진짜 편해 보이죠? 이거 미쳤어. 대신 이거는 정 사이즈. 바로 V라운드 배색 브라 러닝인데요. 얘는 80은 너무 월랑하고 조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정 사이즈로 입는 게 딱 편해요. 정말 편해요. 입었을 때 핏감이 이렇습니다. 너무 편하게 나오다 보니까 모아주는 건 없긴 하지만 진짜 편하게 막 넘치는 느낌 없이 입을 수 있어서 G컵까지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컬러는 화이트랑 이렇게 블랙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편하고 그냥 스포티해가지고 아 나는 좀 캐주얼한 거 스포티 한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대강추할게요. 이거 진짜 잘 늘어나거든? 지금 75인데 66 사이즈 상체 분들도 아주 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9에 크게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나는 진짜 힙한 거 입고 싶어요 하시면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힙쟁이들 여기 와 이거야. 얘는 어라운드 올 인원 숏 브라 러닝인데 지금 75 사이즈거든요. 얘가 이게 이뻐. 짠! 여기가 U자 커팅이야. 그래서 허리가 더 얇아 보인다? 이거 진짜 힙하죠? 얘가 그래서 약간 여기 여기 약간 보이게 하면서 딱 청바지 이렇게 로우탑 딱 입어서 입으면 진짜 이쁘더라고 이게. 그래서 너무 이 힙한 바이브가 이뻐가지고 이것도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강추해요 이거. 얘가 제일 힙해 솔직히. 난 디자인적으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얘도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 있는데요. 얘도 저는 75, 80 둘 다 추천을 해요. 그래서 둘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엄청 잘 늘어나가지고 얘도 66 사이즈 분들까지 지금 그냥 무난하게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75의 핏감이에요. 살짝 정말 좀 넘치는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고 저는 이렇게 딱 붙는 핏 좋아해가지고 등 너무 이쁘죠? 가슴을 붙어서 이렇게 잘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핏감 딱 들어가고 가슴 모아지는 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80인데 얘는 진짜 입은 느낌 안 나게 진짜 편하고요. 대신 모아주는 건 없습니다. 얘는 77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레 80은. 얘가 저한테 이 정도로 엄청 헐렁해요. 그냥 좀 약간 생리 때 진짜 압박감 느끼기 싫다 할 때는 80을 입었고 나는 진짜 옷핏이 너무 중요해. 나 오늘 힙쟁이 하고 싶은 날에는 75 사이즈 입었습니다. 컵이 좀 와이드해서 좋아. 그다음 언니 저는 힙이고 뭐고 그냥 깔끔한 게 좋은데 스퀘어 내기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거 75 사이즈만 가져왔어요. 왜냐면 80이 너무 커. 요거는 아래가 일자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고 75인데도 되게 널널하죠. 이거 몸에 딱 붙진 않아요. 널널해가지고 진짜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거든요. 얘도 입었을 때 핏감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많이 잘 늘어나가지고 얘도 G컷까지 입어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등라인 이쁘징!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예쁜 컬러의 그레이. 이거 진짜 이뻐. 하지만 전 땀이 많이 나요 하시는 분들은 요 화이트랑 블랙도 있습니다. 얘가 진짜 기본 오브 기본인데 진짜 핏이 너무 그냥 딱 스테디하게 편하고 예쁘고 휘뚜루 마뚜루 막 입기 좋아가지고 얘도 저는 무조건 기본템으로는 얘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66 사이즈 분들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끈 두꺼운 거 싫어. 무조건 얇아야 돼 하시면은 6입니다. 얘는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 있어요. 얘는 좀 딱 타이트하게 나와가지고 정 사이즈로 입었을 때 이렇게 몸을 완전히 꽉 잡거든요. 얘가 몸을 꽉 잡다 보니까 모아주는 것도 잘 모아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이게 넘침이 좀 보이기는 했어요. D컵까지만 정 사이즈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D컵 이상이신 분들은 둘레를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80 사이즈 입은 건데 얘도 몸은 딱 붙긴 한데 아까보다는 좀 덜 붙죠. 그리고 가슴 모아주는 거 조금 덜하긴 하지만 넘치는 느낌이 없어요. 이 컵부터는 둘레 사이즈 업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75냐 80이냐면 전 개인적으로 80이 조금 더 편해요. 이게 좀 타이트하게 나와가지고 마르신 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66 사이즈한테는 추천이 조금 힘들고 55까지만 딱 추천해드릴게요. 방금 그 얇은 끈 너무 마음에 드는데 길어서 별로예요. 전 크롭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크롭도 있지롱. 급발진. 이 크롭탑도 화이트랑 블랙이 있고요. 저는 지금 80을 입고 왔어요. 크롭탑이 크롭이다 보니까 작으면 더 뭔가 티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75를 입으면은 많이 넘치는 느낌이 나서 크롭탑은 정 사이즈로는 C컵까지 정도까지 추천할게요. 묘하게 롱보다 살짝 조금 더 타이트해 느낌이. 그래서 D컵부터는 무조건 둘레 한 사이즈 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0인데 너무 편하게 잘 맞아요. 살짝 넘치긴 했는데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이것도 정말 잘 입고 다니는 애 중 하나예요. 이거는 한 제가 세 번 빨래한 것 같아요. 이게 끈이 헐렁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 헐렁하면 이게 주르륵 털어내리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지 않아서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편하다. 방금까지 러닝이었고 이제부터는 브라탑입니다. 카키 너무 힙하지 않아요? 카키랑 라이트 베이지, 약간 화이트 아이보리, 그리고 블랙이 있어요. 얘는 좀 반컵 브라 바이브이고 얘가 지금 둘레가 80으로 이거는 조금 타이트하게 나와서 무조건 둘레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할게요. 얘가 진짜 브라탑으로 이런 바이브로 입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좀 넘치긴 해요. 약간 올록볼록해서 둘레 가장 끝으로 했고 그럼 좀 나은데 너무 이게 딱 맞게 하면은 이게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부러 공간감을 만들었어요. 요게 잘 모아줍니다. 얘가 장점이 넥라인이 이렇게 확 튀어있다 보니까 깊은 넥라인 옷을 입을 때 이게 진짜 딱이고 등 라인도 시원하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등 약간 많이 파여진 그런 원피스 입을 때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끈도 얇아서 그냥 나신 느낌 나가지고 이거 데일리로 너무 좋고 일단 심리스인데 얘 퀄이 좋은데 시원해. 이거 진짜 괜찮은 좋은 심리스더라고 이게. 얘가 컵에서 면이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지하는 게 짱짱하고 양쪽 날개도 되게 이렇게 넓은 편이어가지고 2분의 1컵 바이브의 넓은 날개인데 데일리로 탑같이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꿀템은 정말 전 이거. 진짜 새 가슴이 심할수록 4분의 3컵이 안 맞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내려오다가 띡 하고 따로 놀거나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 약간 2분의 1컵 같은 이런 느낌을 하는 게 진짜 좋고 일단 날개가 무조건 크셔야 되거든요. 여러모로 새 가슴들한테 진짜 잘 맞는 완벽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진짜 완벽해. 가슴 크신 분들 약간 푸쉬업도 살짝 되면서 이거 너무 데일리로 편하거든? 진짜? 최대 마지노스 D컵까지가 제일 베스트. 이 컵부터는 조금 넘치는 거 감수하면서 입긴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핏감 너무 이쁘지 않아? 이쁘잖아. 다음 브라탑에서 얇은 끈을 저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라운드백 브라탑. 지금 75 피팅감인데 부유방은 솔직히 좀 있어요. 약간 작아서. 근데 살짝 넘치는 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잘 늘어나고 잘 잡아주고 약간 리프팅된 가슴 라인을 원하고 싶을 때는 전 75가 손이 잘 가더라고요. 굳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75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등 라인 진짜 장난하게 시원하죠? 그래서 원피스랑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요게 80이에요. 80이 확실히 패드가 좀 더 크고 안정적인데 되게 편해요. 모아주는 건 아까보다 없지만 진짜 편한 핏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80. 얘가 확실히 부유방이 좀 더 덜해요. 사실 저한테 80이나 75 둘 다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합니다. 부유방이 생기긴 하니까. 막 약간 리프팅 되게 딱 입을 거면 75, 진짜 편하게 입을 거면 80이 둘 다 맞아서 이건 사실 취향 나름? 나는 진짜 편한 게 좋아하시면은 한 사이즈 업하세요. 근데 끈 얇아서 진짜 이쁘지. 보여도 이게 티가 많이 안 나잖아. 자 이제부터는 브라인데 브라는 딱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거 좀 미친 맛돌이인 게 일단 푸쉬업이 모든 브라들 중에 역대급수로 잘 됩니다. 물론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좀 넘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어서 이것도 최대 D컵까지가 제일 핏이 이쁠 거고 E컵 이상부터는 넘치는 거 감안하고 입으셔야 되고요. 베이지랑 블랙 있는데 베이지 컬러 진짜 스킨하고 비슷한 거 보이시죠? 얘도 아까 전처럼 브라가 약간 반컵이에요. 약간 이렇게 느낌이.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새가슴 벌어진 거는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게 컵이 진짜 와이드예요.
얘가 컵이 보통 컵이랑 달라. 진짜 와이드해서 사이드를 정말 잘 잡아주는데, 얘가 패널이 한번더또 잡아주는데, 심리스라서 옷 입었을 때 정말 태가 예쁘네? 이게 지금 브라끈 없이 그냥 탑으로도 그냥 이렇게 오프숄더로 입을 수 있는데, 새가슴들은 그러면 조금 불안정할 거예요. 워낙 뼈가 벌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끈을 착용하는 걸 훨씬 추천할게요, 진짜로. 이거 진짜 푸쉬업이랑 미쳤다니까? 보이지? 호우. 푸쉬업에 내가 목숨을 걸었다. 무조건 개타세요. 요거 팬티도 있는데요. 팬티가 조금 짱짱하게 나온 편이에요. 이건 95까지 일단 팬티 추천해드려 볼게요. 늘어나기에는 겁나 잘 늘어나긴 하는데 살짝 짱짱하다. 다음 이 브라는 부유방 킬러예요. 겁나 잘 잡아줘. 여기 옆쪽에 라인을 이렇게 젤리핏 애들이 엄청 잘 잡아주고 심리스라서 라인이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얘는 80 사이즈로 둘레를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게딱 편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딱 맞게 나와서 75보다는 80이 딱 편하더라고요. 얘는 지금 핏감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푸쉬업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당히 예쁘게 잘 모아주고 있어가지고 얘도 한 F컵까지 진짜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라 보는데 진짜 얘가 너무 편해가지고 얘는 365일 입기 좋은 브라라서 강추할게요. 편하게 예쁘네. 컬러는 너무 예쁜 바이올렛. 나 이거 바이올렛 대추천. 이거 너무 예쁘고. 베이지 컬러. 근데 베이지가 조금 어둡고요. 그리고 블랙이 있습니다. 티타 와이드한 물방울이어서 새가슴, 퍼진 가슴 다잘 잡아줘. 이 넓은 물방울이 핵심입니다. 이거 진짜 컵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좋아, 이거. 진짜로. 얘도 심리스 팬티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얘도 심리스가 조금 짱짱해가지고 막 헐렁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95인 저는 딱잘 맞았는데 120 분들은 조금 아주 타이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근데 얘 진짜 잘 늘어나. 다음 마지막 브라는 지금 여름 입기에는 조금 더운데 하지만 난 추위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 혹은 봄, 가을, 겨울용 브라 미리 쟁이실 분들은 요거 강추하는 게 제가 얘는 사실 겨울부터 테스트했거든요. 내가 겨울 내내 이거 너무 잘 입었거든. 거의 러닝 같은 브라탑 같은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지금 75거든요. 근데 문제는 75가 컵이 약간 작아서 여기가 떠요, 이렇게. 둘레는 딱 편하게 맞아가지고 A부터 C컵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되는데 D컵부터는 한 사이즈 둘레를 업하시는 게잘 맞을 거예요. 짠, 얘가 둘레 80인데 얘는 밑에가 안 뜨죠. D컵부터는 둘레 업하면 이렇게 편하게 너무 잘 맞을 아이인데 넘치는 것도 없이 얘가 컵이 진짜 크고 여기 옆에 패널이 길어가지고 잘 잡아주는 아이라서 얘 진짜 제가 겨울부터 봄까지 엄청 자주 입고 다녔어요. 엄청. 보다시피 컵이 이렇게 약간 반컵 바이브 같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진짜 새가슴들한테 무조건 잘 맞는 완벽한 브라라 생각합니다. 미리 쟁이는 거 추천이거 진짜. 컬러는 너무 예쁜 화이트랑 요 베이지. 베이지는 조금 밝게 나왔어요. 그리고 블랙 컬러 있습니다. 자, 보석이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라운테스 러닝과 브라탑과 브라들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애들이 역대급으로 너무 편하고, 너무 핏이 괜찮고, 그냥 데일리 룩으로 노출하면서 입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브라러닝 한번 입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진짜 댕편해. 진짜 좋아. 너무 좋아. 강추. 더보기란에 있는 요, 할인 쿠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제한이니까 계속해서 써보세요. 좀 이제 가슴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새가슴의 밀캣은 여기까지. 저 새가슴인 건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가슴 바이브 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구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뿅!